자, 와, 이게 이거부터 보여주기 좀 미안하긴 한데 네. 네, 저희가 잡은 거 오늘 한번 직접 한번 구워 먹어보도록 하죠. 이야, 소리부터 맛이 새우. 아, 근데 네. 와, 이게 진검이 새우는 난 사실 일 처음 먹어본 것 같아요. 아, 그냥 새우는 뭐 조화 네. 같은 거 먹어봤는데 맞아, 맞아. 네. 이 맛이 어때요? 랍스타랑 맛은 비슷해요. 이게 민물이잖아요. 어. 네. 제가 예전에 이거 관심이 네. 넘어가가지고 검색을 해봤는데 네. 전 세계 먹는 새우의 70%가 이 새우래요. 아, 진짜요? 진검이 새우래요. 흰다리 새우.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흰다리 새우가 흰다리 많이 먹는데요. 어, 그러니까. 근데 외국에는 이걸 되게 많이 먹는데 왜 그러지? 이게 많이 잡히나 봐요. 사육이 더 쉽대요. 네. 이렇게 아, 병, 예. 병이나 이런 게 흰다리보다 애들이. 이것이 진정 새우 부위의 정서. 한번 드셔보시죠. 네. 나는 저기 새우 까줘야 돼 먹는데. 예, 그럼 통째로 드세요, 통째로. 통째로 드세요. 근데 이거는 그냥 짠 거는 통째로 먹어도 맞아, 맞아, 맞아. 이렇게 딱딱하지 않아서 먹어도 돼요. 그러면 통째로 먹어야지. 어, 근데 뜨거울 건데. 그건 딱 짬뽕에 딱 들어가 있는 새우. 네. 자, 먹어보겠습니다. 어, 뜨거워. 바로 먹습니까? 먹어봐야지. 새우 한 마리가 통으로 입안에 쏙! 강의장, 그 맛이 어떠하오리쇼? 머리도 맛있어요. 머리에 이게 맛이 약간 대게 맛이 나더라고, 머리 속에. 와. 어, 대하고 맛이 다르네. 정말 왜 올려? 맛이 없으면 할까 봐. 눈물 와. 제가 눈물 내는 거 있잖아, 지금. 눈물을 그런 그런. 대하를 먹 너무 맛있어서. 아, 잘 먹어봐. 어, 진짜 막 부드럽다. 그럼 우리 소리 한번 드셔보죠. 부드러운 맛이. 또 먹을까? 뜨거우니까. 어, 뜨겁잖아, 뜨겁잖아. 네, 생기게 먹어. 떴어, 엄청 뜨거워. 우와, 이 하얀 속살 봐요. 되게 토시토시해요. 우와. 우와, 나 새우 이렇게 살아있는 거 바로 구운 거 처음이거든요. 아, 진짜요? 네. 이번엔 서이장이 맛을 보는데요. 그 껍질 되게 부드러워. 뜨거워도 새우는 손에 꼭 쥐고 있는 서이장. 새우 맛은 어때? 멋있어요. 되게 맛있나요? 아, 새우. 새우의 그 향이 네. 일반 우리가 먹는 새우보다 엄청나게 강해. 어, 랍스타. 자, 저는 제가 구운 거. 되게 꼬치. 부드러워. 저는 꼬치에 제가 넣은 거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야. 이거. 우와. 와. 되게 부드럽다. 저는 원래 또 새우는 꼬치채도 자주 먹거든요. 그래갖고 약간 탔지만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잘 익은 놈을 골라 한입 맛보는 유의정. 우와, 뜨거워. 아, 뜨거워. 맛있었잖아. 아니, 꼬치 진짜 부드럽네. 어, 꼬치. 아니, 우리 대하 먹는 거보다 꼬치가 훨씬 부드러워요. 맞잖아. 네. 나도 그 좀 껍질이 굉장히 위에 좀 어, 앞에 타는 건 떨어뜨리고. 그렇고. 어, 머리 맛있다. 머리 맛있다. 네. 어. 역시 새우는 숯불에 구워야 제맛이죠. 머리 껍질이 좀 딱딱하긴 한데. 네, 아니, 그 육즙이 맛있어. 확실히 껍질 다 먹어도 된다. 그래요? 이대로? 어. 계속 울어. 이거 한번 먹어볼까? 아니, 계속 울어. 아니, 껍질 좀 다다한 것 같긴 한데. 아이가? 오늘 많이 드시네요. 야, 벌써 다 먹었어? 그러니까 눈물 흘리면서. 아, 좋습니다. 오늘 그 한번 이렇게 구워보고 실험도 네. 해보고 해보니까 어땠습니까? 오늘? 야, 역시 네. 이 모든 식재료의 참맛을 네. 느끼려면 네. 잡자마자 먹어야 돼요. 잡자마자 먹어야 된다. 아. 그래서 찐 새우의 맛을 느끼고 싶다면 잡자마자 바로 먹어야 된다. 멀리 서해 바다까지 안 가도 됩니다. 네. 팔봉산에 오면 됩니다. 팔봉산에 오 진짜. 아니 이게 보통 막 우리가 막 어디 가면 어디 오시란 말 잘 안 하잖아요. 네. 여기 진짜 와서 한번 해봐. 직접 잡아봐야 먹어봐야 이게 뭔지 알겠다. 잡아보고 먹어보고. 이래가지고 뜯어먹어도 되겠지. 어떻게 어떻게. 여기 봐. 자, 순간 이렇게 한적 한적을 정말 자연인 보는 것 같네요. 네.